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박스 모델이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박스 모델. 자, 박스 모델이라는 것은 이 CSS를 이용해서 이 각각의 HTML 태그들의 어떤 위치, 부피, 여백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이 이 CSS 박스 모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실습을 우리 진행해 보죠. 자,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그 HTML 파일을 만들 때마다 이 항상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body, HTML 뭐 이런 태그들이요. 그런 것들 할 때마다 하면 좀 귀찮으니까 우리가 미리 그 재사용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카피해서 사용을 하죠. 자, 우선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htdoc에서 new 파일. 그리고 템플릿. 자, 템플릿이란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저런 것들을 보통 템플릿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자, 템플릿.html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었던 예제 아무거나 카피해서 이 템플릿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다 지워버리고요. 바디 안쪽에 자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이제부터 카피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준비가 끝났으니까 우리 새로운 CSS 파일을 새롭게 CSS를 실습할 HTML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자, CSS 밑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데요. 파일의 이름은 ex_css_2.html 엔터. 그리고 template.html에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새로 만든 파일에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ul과 li를 이용해서 ul 말고요. ol과 li를 이용해서 수업의 리스트를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엔터. ul 그리고 탭키 엔터. li 그리고 곱하기 3. 저 곱하기는 별표를 하시면 돼요. 8 위에 있는 거죠. 탭키. 그럼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자, 여기서 HTML 소문자로 쓸까요? HTML 그 다음에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저장. 그리고 우리가 만든 파일을 이제 열어봅시다. 자,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제 스타일 시트를 이제 작성을 할 건데요. 자, 헤드 태그에 스타일이라고 하고 탭키 그리고 엔터. 자,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 시트 안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 있는 각각의 리스트들 있죠? 저 각각의 리스트에다가 제가 테두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테두리. 자, li 태그에 선택자를 하고 중괄호를 해서 이제 서술을 해야죠.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 자, 테두리는 border입니다. border 그리고 땡땡. 테두리는 두께가 필요해요. 1픽셀. 자, 근데 이 두께만으로는 테두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다 준 게 아니에요. 자, 두께만 있으면 뭐 하나요? 그 테두리가 어떤 색깔인지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이 테두리에 대한 어떤 효과를 우리가 좀 더 많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것도 CSS 문법인데요. 자, 한 칸 띄우고 그리고 컬러를 써줍니다. 약속이에요. 한 칸 띄우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띄우고 테두리가 단선인지 점선인지 그런 것들을 표시해 줄 수 있어요. 자, 솔리드는 단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세미콜론 저장. 그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li에 테두리가 1픽셀의 두께 그리고 붉은색 그리고 단선으로 표시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솔리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dotted라고 이렇게 하면 dot는 점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점선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마 그 좀 이 애매한 거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들은 저 순서가 바뀌어도 되나 궁금하실 거예요. 바뀌어도 됩니다. 바뀌어도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dotted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시 solid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된 거고요. 자, 그런데 저기에 있는 저 li가 하나, 둘, 세 개예요. 자, 이 세 개의 li 중에서 제가 중간에 있는 css에만 이 테두리를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운 걸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li를 선택하면 li가 세 개 모두 선택되기 때문에 세 개 다 효과가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때 사용하는 HTML의 속성이 id라고 하는 특수한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id는 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selected라고 이렇게 하면 id 값이 selected인 태그를 선택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id 값이 selected인 이 태그를 우리가 선택해서 거기에만 테두리를 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i를 지우고 selected라고 적는 거예요. 자, 근데 저렇게만 적으면 저것은 무슨 뜻일까요? selected라고 하는 태그를 가리키는 태그 선택자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id 값이 selected인 태그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selected 앞에다가 샵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id 값이 selected인 태그만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id라고 하는 것은 HTML과 CSS에 정의되어 있는 속성이에요. 특수한 예약되어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 설명서에 적혀 있는 이름입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응되는 샵이라는 것도 이것도 특수한 기호예요. 바로 id를 나타내는 특수한 기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selected라는 거는 아무렇게나 적어도 돼요. 이건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적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두리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테두리는 border라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자, 이 border를 여기에서 이 css라고 하는 이 텍스트 있죠? 이 텍스트와 이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사이가 조금 간격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때는 테두리와 저 css라는 컨텐츠 사이의 간격을 넓히고 싶다면 padding 30px이라고 입력하고 리로드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css라고 하는 이 컨텐츠와 이 테두리 사이에 이만큼의 여백이 생겼는데 그게 30px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0px, 여기도 30px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긴 이유는 예, 그거는 이 우리가 HTML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HTML 코드는 화면 전체를 기본적으로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저 리스트의 테두리를 제가 파란색으로 지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면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저 태그만 id 값을 또 따로 주는 거예요. 뭘로 할까요?
엑스트라라고 할까요? 엑스트라. 뭐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엑스트라라는 이름은. 자, 엑스트라의 보더 그리고 이번에는 파란색 1픽셀 솔리드라고 하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CSS의 빨간색 테두리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파란색 테두리가 탁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거 두 개 사이에 여백을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때는 자 CSS를 기준으로 해서 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진을 뭐 한 50픽셀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 CSS라고 하는 이 컨텐츠 바깥쪽에 있는 보더와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보더의 이 간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50픽셀만큼이요. 그리고 이쪽도 간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50픽셀만큼.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집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마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마진이라는 것은 이 어떤 그 태그의 테두리와 다른 태그의 테두리 사이의 간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태그와 태그 사이의 간격. 예. 자, 이 관계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가운데에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컨텐츠. 자, 방금 우리 예제에서는 CSS, 뭐 HTML, 자바스크립트 이런 텍스트들이 바로 컨텐츠고요. 그럼 저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 바깥쪽에 보더, 즉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더와 컨텐츠 사이에 패딩이라고 하는 부피가 있는데요. 저 부분이 바로 여백을 형성하는 것이죠. 테두리와 컨텐츠 사이에 여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태그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문서 안에서 다른 태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다른 태그와 이 태그 사이의 간격을 마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컨텐츠의 크기 자체도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어요. 뭘로 변경하냐면 폭은 width, 높이는 height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진, 마진이 아니라 박스 모델이라는 거고 이 박스 모델은 여러분이 CSS를 이용해서 어떤 태그들의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CSS로 무언가를 만들 때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크롬 브라우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롬을 켜시고요. 뭐 크롬이 아니라 다른 브라우저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능이 있긴 한데 저는 크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를 CSS 위에 올려놓고요.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요소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선택해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두 개로 분할되면서 자,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HTML 태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크롬의 개발자 도구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선택하면 여기 있는 요 태그 기억나시죠? li 태그. 자, 이 li 태그는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걸 가리키고 여기 있는 요거는 얘를 가리키고 여기 있는 이것은 얘를 가리키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selected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복잡해 보이는 설명은 바로 이 컨텐츠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컨텐츠에 대한 CSS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라는 것과 그리고 저 선택된 CSS라는 컨텐츠의
박스 모델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 박스에다가 갖다 놓고 움직여보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웹페이지의 어떤 색깔이 나타나죠. 그건 뭐냐면 지금 제가 오른쪽에 있는 저 박스 모델 그림에 현재 어디를 선택했는지가 선택한 부분이 이 웹페이지상에서는 어디인지를 라이브로 보여주는 화면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선택한 저 영역은 뭐겠어요? 컨텐츠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 영역에 75 곱하기 21이라는 것은 이 컨텐츠의 높이, 영어로는 height가 75픽셀이란 얘기고, 아니죠. 폭이 75픽셀이고, width가, 그리고 높이는 21픽셀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이 값을 50으로 바꿨다. 그러면 50으로 바꾼 만큼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영역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폭을 제가 만약에 50으로 했다. 그러면 컨텐츠 영역의 크기가 50픽셀만해지면서 전체적으로 화면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패딩 값, 이걸 제가 이렇게 올리면 위쪽만 패딩 값이 올라가요. 그리고 아래쪽을 더블 클릭해서 내리면 아래쪽은 패딩 값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글 개발자 도구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수정하면서 계속 확인하고 수정하고 확인하고 수정하고 확인하고 그거 상당히 고된 일이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상에서 실시간으로 수치를 바꿔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가 또는 자신의 의도에 맞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튜닝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우리 수업은 구글 개발자 도구를 설명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생활코딩에서 검색을 하셔서 크롬 개발자 도구를 검색해 보시면 제가 만든 수업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자세하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정한 내용은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CSS 박스 모델이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 박스 모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업의 목표는 박스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이해시키는 건 아니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갔다고 하더라도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셔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CSS 박스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